여자가 보이지 왜? 중국에서 만났던 여자친구가 여자의... 아날로그 옛날 TV처럼 이렇게 막 한 명은 막 화내고 막 이렇게 있는 형상? 근데 나를 불러서 넌 퇴마를 해야 돼. 남자가 손을 잡았는데 가슴이 설렜다 그랬어. 확실하게 모르겠다 아직까지도. 남자랑 잡았냐 안 잡았냐? 그러면 양보해서 키스까지. 아이 뭐 더한 것도 해봤죠. 남자랑? 응 해봤지. 안녕하세요. 레전드 만신의 김홍기입니다. 임도경입니다. 요즘들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느끼나 봐. 그러니까 내가 직장을 관둬야 될까요? 창업을 하면 안 되냐? 근데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이 단체 생활이 힘든가 봐. 그럴 때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거진 대부분의 그 사람 저 사주로 이렇게 조직적인 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뭐 사업을 하거나 뭐하나 독립적으로 뭐 좀 뭐 그런 사주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걸로 구분하는데 웬만하면 있는 자리 좀 더 있고 준비해 나오는 게 맞지. 아니 근데 또 이 사람들이 창업을 할 적에 또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들이 고사를 꼭 지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럼 뭐라고? 하다못해 자기한테 가게를 내줬을 때는 그 터가 안 됐으니까 자기한테 팔고 내준 거 아닐까? 그런 자리는 좀 어느 정도는 풀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뭐 저도 그렇게 조언을 하죠. 나는 고사는 그냥 직접 지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만약에 운기, 시기 이런 걸 잘 맞춰서 운이 들어와서 운을 받고 운이 좀 나쁨 풀고 어차피 장사할 거라면 좀 이런 권장을 하지.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활기차게 해보려고 여러분들 다들 힘드니까 그러면 이 저분의 기본적인 사주를 보고 우리가 유추해내는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또 제일 좋아하는 숫자야. 네. 어이씨 헌출해. 헌출해? 목 길이가 남다른데? 목이 저렇게 얇아도 되는 건가? 기린인가? 아, 더 빼고 있어서 갑자기 목 길이가 남다르다. 역마살이 좀 꼈을 것 같은 느낌? 가만히 못 있고 막 여기저기 동분서주 막 좌불안석? 나는 돈복은 있는데 구멍 샌 놈. 줄줄줄 샌 놈. 100원 들어오면 300원 나가야 되는 놈. 줄줄줄 세고 댕기는 놈. 그냥 사주로 봐서는 마음 안정이 잘 안 되거나 부모 속 징그럽게 썩이거나 둘 중에 하나. 자, 뭐 어떻게 저희 말이 맞나요? 어떻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네. 뭐가 맞아요? 다 맞습니다. 그냥 나오라 그래. 그냥 나옵시다. 아, 번지나가. 안녕하십니까. 나는 아는 친구. 아기 때. 아, 아기 엄마랑 때. 엄마랑 우리 집에 몇 번 댕겼던 친구. 그런 분, 이거 너무 편파적 아니야? 선생님 다 알면? 다 맞히세요. 어? 다 맞추라고? 다 맞히세요. 맞을 것도 없어요. 아, 뭔가 좀 훑어야 되는데. 네, 안녕하세요. 모델 활동도 하면서 이제 마케팅 사업도 하고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현재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32살 김민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신다는데 얼마 만에 보신 거예요? 지금 뵌 거는 한 3, 4년 네, 된 것 같아요. 3, 4년 안에 이 임 선생님이 모르는 많은 일이 있어갖고 오늘은 좀 내가 좀 알아맞혀야 되는데. 뭐 언제 못 맞히셨어요? 근데 뒤에서도 블라인드 때 역마살 꼈다고 뭔가 해외로 많이 돌아다니고 밖으로 많이 다닐 것 같다는 말씀 해주셔가지고 뭔가 리액션이 오늘 좋을 것 같아. 아,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럼 나랑 간전할게. 둘이 알아서 해봐. 아니 근데 왜 나온 거야 여기? 이제 32살이 됐는데 남자로 치면 이제 막 이제 한창 시작해야 될 아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사업적으로나 뭔가 앞으로 뭐 좀 조심해야 될 점이 있거나 선생님들께 뭔가 좀 좋은 영향 받고 좋은 기운 받고 가고 말도 싶어서 말도 안 듣는데 뭘 들으려고 그래. 선생님 말씀 듣고 좋은 기운 받고 좋은 영향 받고 가려고. 나 오늘 나 바쁘겠어. 2분 점사를 봐서 느껴지는 걸 먼저 얘기할게요. 본인 소개를 할 때 김민호라 그랬단 말이야. 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원래 이름이 아닐 것 같은 느낌? 개명했습니다. 개명. 네, 개명했어요. 지금 32살이라 그랬지만
사실 10대 중후반 정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나가서 풀어놓으면 야생마처럼 돌아다니다가 안 나가려고 그러면 완전히 집구석에서 방콕을 하고 왜 부모석 징글징글하게 썩을 네. 것 같은 뷰티 관련된 거로 해서 기계, 기구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마케팅 홍보하면서 예를 들어 그걸 수입을 하든 뭐를 하든 나는 그런 쪽으로도 본인이 분명히 연결고리가 지어져 보여요. 지금 현재 마케팅 기계 회사에 관련된 업무를 현재 아, 진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왜 예를 들어 뭐 레이저든 아니든 레이저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드는 거에 점이 나온다니까. 그렇게 해서 나는 뭔가 있을 것 같고 대신 본인이 어디에 안착을 못할 것 같은 느낌? 사주로 따지면 음양 차착살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분이 돼서. 하면서 이걸 보고 해? 나? 어. 난 보여. 어떡하지? 48인가? 지금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운기가 바닥까지 다 쓸려 내려가서 정말 이 사람이 폐인이 되겠다 할 정도까지 내려갔었던 것 같아. 네, 맞아. 그리고 진짜 모든 게 다 끝날 정도에. 그러다가 지금 올해 들어서 네. 구정 지나서부터 운기가 굉장히 활발해졌어. 맞아. 올해도 딱 구정 지나서. 네. 근데 진짜. 나는 지금 계속 솔직히 말해서 네. 자살한 여자가 보이지, 왜? 중국에 있을 때? 20대 중반. 자살이 자꾸 보여갖고 사귀었었어. 왜냐면 남이 그냥 네. 따라댕길 필요는 없거든. 한 1년 정도 만났던 친구인데 많이 집이 불우해져가지고 헤어지고 나서야 아니면 헤어질 때죠? 이제 좀 서로의 각자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연락이 무덤덤해지면서 자연스럽게 헤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아무튼 그 자살한 여자 2분 전사 2분 전은 끝났어요. 아 그래? 네. 개명 전 이름이 김용국이었어요. 이것 봐, 난 이것도 몰라. 10대 때 너무 많이 이제 극과 극을 달리면서 부모님도 엄청 많이 썩히고 정말 피눈물 맞아. 흘리실 정도로 사고도 많이 치고 다녔고 본인의 이 얼굴이랑 매칭이 안 돼서 나는 그렇게 물어본 거고 이름은 잘 바꿨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는 신기가 있어. 아까 2분 점사에서 내가 그 얘기를 못한 거지 사실 본인도 그 소리가 듣기 싫다 그래서도 한두 번 들지는 않았을 것 같은 거야. 네, 맞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지. 항상 이제 점을 보러 갈 때마다 일적으로 얘기를 듣고 뭔가 명확한 해답을 항상 찾길 바라는데 항상 결국엔 다 신기 있다 라고 끝나고 흐지부지 끝나더라고요. 아니 근데 자기가 느끼는 현상을 물어보고 싶은 거야. 뭐 꿈 얘기라든가 또 누굴 보면 예언한다든가 내 자신을 예언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얼마큼 있었냐? 좀 아날로그 옛날 TV처럼 이렇게 막 지지직거리는 형상 진짜 작게 보이거든요 요새. 막 한 명은 막 화내고 막 이렇게 아니면은 막 저를 막 조롱하듯이 뭐 그렇게 뭐 그런 형상이 보인다던가. 그게 언제부터 그런 증상? 이제 10대 때 좀 그게 있었다가 이제 선생님 만나고 아예 그러는 게 없었다가 작년 한 6월 달 정도부터. 그건 쌍문바람이라고 봐 나는. 쌍문바람에다 그 여자애도. 이저문이저 하니까 왜냐면은 중국은 그런 행위 자체가 잘 안 되는 거잖아. 뭐 천도를 한다든가 네. 어떤 그런 종교에 관한 게 타락이 있잖아. 그러니까 뭘 처리를 잘 이게 혼을 떼어서 잘 못 해준 것 같아 거기서. 사실 환청도 지금 이렇게 몸 피곤할 때 좀 들리는 것 같고. 그게 김 선생님이 말했던 신기 정도는 있다는 얘기. 근데 내가 봐서는 당연히 신기는 있어. 본인 스스로도 사실 내가 촉이 있다 직감 예감 있다 솔직히 알아. 네. 본인 모르는 게 아니야. 네. 그런데 신도 한 발씩 떨어져서 꿈으로 선몽하든 뭐하든 도와줘야지 직접 잡고 얼음 그리면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거든. 대신 이런 사람들은 어느 시점이 되면 조상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잘 돼서 네.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본인이 이거를 자칫 잘못해서 놓쳐버리면 심병처럼 올 수 있어. 무슨 소린지 알지? 그냥 나도 모르게 공황장애, 나도 모르게 폐인 이렇게 되면 당연히 선생님한테 부탁할 때 나를 불러서 넌 퇴마를 해야 돼. 네. 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본인 대신 한가하면 안 돼.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소위 말하는 끼발산을 네. 정말 많이 해야
그런 어떤 업장 소멸이 되는 거.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으로 다 분출을 시켜서 잡생각이 좀 안 들게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발정만 나면 되겠네요. 에너지를 발산시키는 젊은 사람은 발정만 나면 되겠네. 나는 두 가지. 이상하게 상문이 집안에 안 가셨다. 네. 그 누가 돌아가신 거야? 3년 전에 이제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친할머니가 작년 3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상문이 너무 짙다. 네. 이 집안에 너무 눌어붙은 상문이라고 그러거든. 겹겹상문. 네. 그거 좀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집안이 좀 우한스럽고 부모님도 좀 몸이 좀 전 같지 않게 많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 그 딴 것보다도 놀란 건 나는 원래 친구가 뭐 죽었니 사고 났니 나 이런 거 원래 안 맞춰. 누가 그런 거 무당에 맞추면 웃어. 친구 중에 뭐 그러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 뭐 이러는 편인데 진짜 좀 신기하게 아까 나오자마자 자살. 난 상상도 못한 거야. 저도 상상도 못하고 진짜 바쁘게 좀 사느라고 중국에서 혼자 있다 보니까 되게 그 친구한테 의지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나는 걔한테 받은 선물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아. 나 그거는 그냥 좀 버려라 그러고 싶어. 그냥 산 같은 데도 확 던져버려라. 아까 내가 음양 차착살이 있다 그랬잖아. 네. 그게 있으면 사실 이 어떤 가정을 갖다가 꾸리고 가져가는 것에 그 가정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게 또 음양 착착살의 하나거든. 왜 음양에 좋아라 그러잖아. 그런 것 자체가 흔들리는 게 조금 있단 말이야. 그게 있으면 가정을 끝까지 못 지키거든. 사실 좀 무책임함도 없지 않아 큽니다. 어차피 본인 결혼 지금 생각도 없어. 네. 알지? 네. 근데 아, 저 사람이면 평생 내가 살고 싶다 하는 사람이 언젠가는 생기겠지. 네. 안 생길 수도 있지만. 네. 그러면 즐기면서 살아. 알아듣겠지? 네. 그리고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해 줄 만한 사람을 만나. 그리고 나 궁금한 거. 이건 진짜 진심으로 찐으로 네. 궁금한 거야. 어렸을 때 그 스무 살 때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남자가 손을 잡았는데 가슴이 설렜다 그랬어. 그리고 나 이거 좀 약간 궁금하다 그랬어. 내가 이 말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기억을 하는 거야. 무슨 게이클럽 같은 데를 갔는데 남자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더래. 근데 그거에 굉장히 행복감을 느꼈다 그랬어. 여자들이 쳐다보는 것보다. 아니 뭐 지금 뭐 여자 뭐 해결된 거야? 그건 뭐야 도대체?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자아가 좀 덜 형성되기 전에 이제 양성성을 가졌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디자이너 분들이나 이제 패션 계통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여성성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이제 그 문화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저도 모르게 그냥 항상 이렇게 어울리고 무리를 지어다 다니다 보면은 여자를 좋아하는 게 남자를 좋아하는 건가? 뭐야 이거는? 뭘까? 근데 나는 이제 사실 물어보고 싶었던 게 아까 자살기 얘기했잖아요. 근데 도대체 걔랑 섹스를 몇 번이나 했니? 나는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랬어. 사실은 왜 그러냐면 한참 젊은 나이에는 아침 저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하고 싶진 않았잖아. 성욕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답이 그거야. 네. 그러니까 남도 자네를... 더 묘하게 게이를 모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머리 아니, 좋은데?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대. 그런데 이게 똑같은 것들도 왜 한 5년 전, 10년 전에 물어봤을 때는 5%도 안 됐대. 그런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생각이 좀 깨어가는 거잖아. 본인이 정체성을 갖다가 뭘 내가 이거다 저거다 난 이렇게 따지기보다 이 사람은 결이 맞고 네, 뜻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재밌는 거야. 나는 그렇게 좀 얘기해 주고 싶거든. 나는 그냥 남자랑 잡았냐 안 잡았냐. 아이 그래. 그러면 양보해서 키스까지. 아이 뭐 당한 것도 해봤죠. 남자랑? 응 해봤지. 중국 확실하게 모르겠다 아직까지도. 제 자신을 모르겠다. 근데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좋은 사람이 좋고. 옛날에 그 고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답을 그쪽 세계를 너무 진짜 몰라서 내가 아는 거는 남자인데 여자 흉내 내고 그러니까 트렌이지. 그거에 대한 구분은 확실하게 했었거든. 근데 이런 구분은 잘 몰랐지. 이제 까져서 알아. 현재는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트레스입니다. 화장 시켜놓으면 너무 예쁘겠다. 머리 나무하고 다 볼 머리. 자 중국에서
뭐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랬단 말이야. 나 얼마 정도 벌은 거 같다. 돈 한 달에 많이 벌면 10억에서 한 15억 정도까지는 벌어봤다. 한국 돈 기준으로. 한 달에 10억에서 15억까지. 한창 전성기 때. 아, 많이 벌었네. 아니 너 왜 그때는 연락이 뜸한 이유가 있었어? 뜸한 게 아니라 아예 끊었다. 아니, 그러니까 끊은 이유가 있었어. 뭐 10억에서 10억 버는데 나 같아도 임 선생님한테 전화 안 했어.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진짜 캐리어 하나 들고 중국 땅 이제 밟아가지고 이제 친한 지인분 집 소파에서부터 정말 쪽잠 자면서 고생한 척한다. 내가 진짜 내가 쌀 얘기를 안 하는데 고생한 척하지 말고 이 사람이 왜 그러냐면 이 사주가 신이 있는 사주라 그랬잖아. 근데 황은대사랑 금여록이라는 게 있어 본인 사주에. 이거는 뭐냐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황금마차를 타거나 주변의 도움으로 잘 되는 운이거든. 네. 당신은 그게 있어. 솔직히 고생했다 그러는데 소파에서 산 거 잠깐이지 솔직히 주변의 도움으로 잘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수성가라고 네. 말하고 싶은 네. 거야 지금. 정말 근데 인복이 많다고 아, 그것도 자수성가야. 주변의 도움이야. 그냥 부모도 네. 뭐 안 받았으면 자수성가지 뭐. 궁금한 건 여쭤봐도 되겠습니다. 네. 해외에서 좀 다시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큰데 해외로 다시 나갈 만한 계획이 될지. 본인이 해외에 살고 싶은 목적 중에 하나는 이 주변의 어떤 집안 식구들이나 여러 가지에 그 어떤 잔소리 내지는 내가 해야 되는 그런 것들 간섭받기 싫어서도 또 있어. 외국 가서 잘 된 것도 있겠지만 알아듣겠죠. 네. 그래서 해외에 살 운이 있다.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 잘 될 것이다. 그게 정답. 감사합니다. 마케팅 회사에 관련해서 지금 이제 스타트업으로 지금 현재 회사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업을 어떤 쪽으로 앞으로 좀 미래에 계획을 잡으면 좋을지. 나는 어떤 인간 장사, 에이전시나 엔터가 맞는 것 같아. 네, 지금 그쪽으로 좀 기획을 하려고 하는데 잘 맞을지. 그게 제일 맞아.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빨리 그냥 외국 나가라. 지금 이거 뭐 혼자 하는 거 아닌 것 같아. 네, 맞아요. 누구랑 동업, 같이 하는 것 같아, 그지? 누나가, 네. 아무튼 그 네. 사람이 더 이쪽을 많이 알고 본인은 서포트만 사실 해주고 거기서 이제 현재 다 그런 이제, 거지. 네. 계속 눌러앉지 마라. 너는 눌러앉으면 재수없다. 한 외국을 나가도 2년 그 정도씩. 역마살. 아까 안 보고도 선생님이 역마살 맞히잖아. 깜짝 놀랐어, 진짜. 그니까. 내가 보면 성 전체성은 그런 것 같아. 자기가 뭐 여자 생겼으니까 또 여자 또 성품이 많으니까 씩씩한 남자들이 더 멋져 보일 수 있는 건데 뭐 아직도 그냥 성관계를 안 가져봤다. 진짜 뭐 선생님들 앞에서 확실히 그렇다 그러면 나는 그 게이나 이런 성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냥 놀고 싶은 거지. 아닌 것 같아 그거는. 여자 새긴다는 소리 벌써 내가 20대부터 지금 한 4, 5명은 들은 것 같아. 일만 하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래 네. 정신 차려. 우리 민호 씨한테 귀를 집어넣어서 인생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 한마디 써서 드릴게. 자, 나는 민호 씨한테 지금의 당당함이 평생 아름다움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요즘 너무 서정적이 돼가시는 것 같아요. 누구 닮아서 지금 그 풋풋하고 또 때론 철부지 같은 그 당당하고 아름다움이 평생 가길 바라요. 네, 즐겨 듣겠습니다. 복이 많으니 관리를 잘해라는 말이 돈 관리 잘해라 이런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늘에서 쏟아지는 복이 많아. 근데 인간이 그걸 담을 줄 알아야 되는데 담지를 못해. 돈은 막 쏟아지는데 그냥 빗물을 넣어가듯이야. 그러니까 그 복 관리를 잘해라.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수고하셨습니다. 당당하게!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네. 진짜 좋은 기운 너무 많이 받아가고 진짜 저 김원기 선생님 개인적으로 제 팬이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또 지금의 당당함, 평생의 아름다움으로 정말 좋은 기운 받고 선생님께 개인적으로도 감사드리고 네. 너무 이런 소중한 시간 기회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김대중 선생님하고 아시는 분 아닌데? 김대중 선생님 그래도 제가 말씀 안 드리잖아. 김대중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 네. 근데 일단 너무 저에 대해서
다 맞춰주셔가지고 네, 뭐 임 선생님께서도 뭐 연락이 잘 안 됐었지만 또 오랜만에 뵀는데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화이팅!